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제는 악기가 너무 잘 불렸고 어제 소리는 너무 좋았고 어제 연주는 너무 좋았는데 왜 오늘은 어제 같지가 않지?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. 왜 어제와 다를까?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제와 오늘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리드 세팅이 있습니다. 내가 이 마우스피스와 이 리드를 세팅을 할 때 어제는 그 마우스피스와 내 호흡과 여러 가지 이 리드의 지금 상태와 이걸 딱 봤었을 때 이 리드 세팅을 딱 했단 말이죠. 나는 평소대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지만 이 리드가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두툼한 소리가 나고 조금만 내리게 되면 좀 얇은 소리가 납니다. 그 리드를 내가 어제는 조금 올려서 두툼한 소리로 소리가 잘 났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내가 리드를 조금 내려낀 겁니다.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달라붙고 소리가 되게 얇네. 그래서 되게 리드가 달라붙는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호흡이 잘 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삑사리도 자주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소리가 난다. 그럼 리드에 대한 세팅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리드의 세팅에 대한 중요성이 첫 번째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그 세팅 중에서도 얘를 정확하게 내가 세팅을 하지 않고 약간 삐뚤게 세팅을 하거나 또는 내가 어제 썼던 리드와 다른 리드를 써서 그렇게 될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어제 내가 연습을 한두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. 근데 오늘 그 똑같은 리드를 껴서 소리를 냈는데 그 똑같은 리드였는데 왜 어제와 그 소리가 같지가 않지?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으셨을 겁니다. 그런 이유는 침이 수분이잖아요. 그쵸? 이게 이제 젖었다가 마르면서 리드가 얇아집니다. 얇아지게 되면 리드가 수명이 단축이 되겠죠. 그러면 어제보다는 오늘 더 상태가 안 좋아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더 좋아져 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안 좋아져서 소리가 안 좋을 확률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또 뭐냐면 내가 어제는 기본적인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나 호흡을 잘 사용을 한 거죠. 근데 오늘은 내가 호흡을 잘 사용하지 않고 내가 조금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연주를 했었을 때 어제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악기 텐션 또는 악기 컨디션의 문제. 그렇죠. 아까 제가 얘기했던 컨디션은 내 몸에 대한 컨디션의 문제.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. 아, 내가 악기를 굉장히 너무 소중하게 다뤄서 얘를 연습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깨끗하게 잘 닦는데 키 사이사이사이를 잘 닦았어요. 잘 닦고 나서 막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막 뭐 수건도 끼워가지고 넣고 침수건도 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닦아요. 그 너무 과하게 닦은 거죠. 너무 과하게 닦으면서 내가 버튼을 너무 세게 눌렀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힘을 과하게 줬던 거죠. 나도 모르게. 그래서 키가 어제와 다르게 떠 있는 경우도 간혹 봤습니다. 어떤 게 키가 눌려져 있거나 조금 어디 껴있거나 또는 어떤 걸 닦다가 쇠가 빠져있거나 핀셋 같은 게 빠져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어제랑 오늘이랑 소리가 다른 경우가 있더라.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럴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스스로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아닌데도 혹시나 문제가
있다면 진짜 악기적인 문제나 아니면 뭐 이렇게 다 바꿔왔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 리드를 차라리 새 거로 한번 바꿔서 소리를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그리고 바꾼 다음에 다시 롱톤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색소폰 강의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. 자, 강의가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또 댓글로도 많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저희 색소폰 학교에서 또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만들었습니다. 네이버에다가 전광호 색소폰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악보집이 있으니까 보셔서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